공사를 생성하고 동 건물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공사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. 작업할 공사명을 입력하고 업종과 사용할 품목군을 선택합니다.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공사가 생성됩니다. OK 버튼을 클릭하여 생성된 공사로 이동합니다. 동 건물명을 작성해 보겠습니다. 동 건물명을 입력한 후 키보드의 엔터키를 누르면 동 건물이 생성됩니다. 동구분 콤보 박스에서 일반 건물의 경우 일반을 선택하고 아파트 형식으로 작업할 경우 아파트를 선택합니다. 층수, 건축 면적, 연면적 등을 도면에서 확인한 다음 해당되는 동 건물의 항목에 입력합니다. 추가적인 다른 동 건물이 있을 경우 같은 방법으로 추가하시면 됩니다. 동 건물을 삭제할 때는 삭제할 동을 선택하신 후 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. 산출 작업을 하기 위해 창호 탭으로 이동합니다. 공사 생성 및 동 건물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.